등장은 짜짜짜 삐자삐자 팡팡팡 디스코 팡팡팡 Hello bitches. Yeah, Roland, you want what kind of just hair? Wave? Yeah, just wave. Oh, she said a little bit short hair. Hello, bitches.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희요. 소희. 소희님. 이게 외국인들 머리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다른가요? 모양이 적고 모질이 엄청 얇고. 좀 하기가 힘든가요? 네, 금방 풀리죠. 그쵸? 오. 지금 뭘 바르시는데? 네, 무스인데. 예. 백인들은 모질이 얇으니까. 네. 금방 풀려서. 아. 무스로. 아, 먼저 무스를 바르시는구나. 네. So, is this like first time you do like K-pop hair and makeup? I've done it on myself, but... Ah, yourself you did? Oh... So whose style is your hair and whose style like your makeup? Probably just both CL. 먼저 피시는 거네요, 선생님? 아니요, 이거 말리는 건데 무스 말리면 뭉쳐가지고 아. 이제 하면서 부드럽게 말릴 수 있게. 아. Hello, bitches. 자, 비포입니다. 선생님 비포에 보셨을 때 CL 스타일로 해달라는데 이 친구의 지금 이목구비 보면은 뭐 어떠세요? 메이크업 하기에 얼굴 향이 동그라신 편이어가지고 조금 더 눈썹도 조금 더 길게 살짝 길게 빼서 빼고 약간 라인도 조금 길게 빼서 요 옆에를 살짝 조금 커버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썹을 좀 길게 하고 네, 그러면은, 눈꼬리도 길게 하고 상대적으로 옆에가 조금 좁아 보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네. CL 메이크업 눈 강조를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 저기 CL 메이크업의 특징은 역시 눈 아니겠어요? 네. 그 엄청난 다이나믹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CL 눈매를 잡으려면 음영부터가 살짝 이렇게 꼬리를 아, 네, 위로 약간 네, 네. 오, 약간 섹시한 분위기? 파워풀한 분위기? 과감하게 넣어줘도 돼요. 의상이 너무 좀 내추럴해가지고 예.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조금 아, 네, 자연스럽게 그거는 조금 스모키라면 이거 좀 세미 스모키. 아, 세미 스모키. 거기다가 왜 음영을 주시네요? 지금 보여주신 CL 사진이 약간 이국적이고 그쵸. 그런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동양인에 맞춘 메이크업보다는 아, 네. 오히려 네, 맞네요. 오히려, 네, 그래가지고 네. 눈썹은 CL인데요 아주. 눈썹은 CL이? Eyebrow just like CL. 쉐딩 할 때 좀 뭐 아까 좀 얼굴 작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쉐딩 진짜 선생님 못해요. 가르쳐주세요. 보통 그런 너무 또 이렇게 따라오면 여기가 경계가 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헤어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헤어에 헤어에서 그냥 이렇게 털면 되잖아요. 예. 헤어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얼굴형을 따라서 그리고 저는 여기 에잉? 목을 왜 해요? 여기 하면 목이 얇아. 아 진짜요? 네. 어머나 나 그 생각도 못해왔네. 근데 여기 얼굴 여기는 여기 나는 맨날 여기다 하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여기 광대를 감싸듯이 지금 이렇게 해줬거든요. 아, 광대를 감싸듯이. 아 광대를 감싸듯이 갸름해 보일 아 갸름해 보일 그리고 아까 보여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브론즈 색깔을 조금 해서 아. 네, 블러셔처럼 했거든요. 그 핑크로 안 하고 거의 약간 색깔이 약간 갈색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사랑 선생님 그 누군가 걸그룹 중에 누굴 닮았는데 혹시 별명이 네. 전현무입니다. 전현무요? 이렇게 예쁜 전현무가 어딨어요 진짜? 전현무 말도 안 돼. 걸그룹 전현무 전에는 윤다운이었어요. 아, 웬 남자들이야. 말도 안 돼. 다 남자 닮았어. 아니에요. 걸그룹에 걸그룹. 너무 예쁜데 무슨.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좀 특징이 있나요, 머리가? 만져보시면. 완전 얇은 모발이어가지고. 얇아요, 이거. 네. 여기, 그 착 달라붙는 머리여서. 아, 달라붙는 머리. 아, 이런 거 어렵잖아, 이런 머리가. 네. 그리고 또 두피에 열도 많아서 계속 말려도. 아. 습해서 일단 밑에 컬을 놓고, 그 다음에 이따가.
뿌리 볼륨 드라이롤로 잡은 다음에 다이렉트 고데기를 사용해가지고 볼륨을 좀 잡을 거예요. 야, 진짜 도전이네. 네. 여러 가지 해야 되네. 친구는 웨이브 같은 머리 보여줬는데 길이가 짧아서 예. 끝에는 C컬을 넣고 위에는 살짝 웨이브 넣어주려고.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두게 되면은 살짝 촌스러운 느낌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크한 느낌이잖아요, 이 친구가. 예, 예, 맞아요. 약간 시크해요, 우리 로렌홀레 시크.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사용해가지고 뿌리를 볼륨을 잡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러죠? 다이렉트. 다이렉트?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되거든요. 난 이렇게 해본 적 없어. 이게 뭐야? 어머머머, 찌글찌글 되네? 네, 그럼 이게 지그재그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더 볼륨이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기하다. 다시 이렇게 가라앉을 때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털기만 하면 다시 볼륨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아, 이게 일부러 볼륨 때문에 이런 걸 하신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지그지그지그지그. 지그재그. 넣어서 이렇게 털면 더 볼륨이 사니까. 어머, 로렌 너무 예뻐. 로렌이 진짜 얼굴이 예뻐. 와. 이 모델분께서는 입술이 살짝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그런 입술이어가지고 입술 선을 조금 오버해서 제가 모양을 만들게요. 아, 좀 더 밝아 보이는 입술로. 네. 아, 지금 헤어 끝난 거예요, 선생님? 네, 끝났어요. 완전 뭔가 약간 멋있어. 오, 멋있어. 약간 광고 같은 데서 본 머리인 것 같아. 너무 한 것 같지 않으면서 네. 되게 자연스럽네요. 왜냐면 그런 컨셉. 아, 컨셉이 약간 시크하니까. 네. 멋지다. 되게 예뻐. 어머, 예뻐, 예뻐, 예뻐. 예. How do you like it, Lauren? I really like it. I wish I could get it done like every day. 맨날 맨날 하고 싶다요, 선생님. 맨날 해주시면 좋겠어. 감사해요.